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이 알파고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또 엄청나게 바쁘시다면서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제가 태어났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돌아다니고 파고파고 지지 않는 알파고 기자입니다. 중동에서는 유머는 약자들의 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무기 없잖아요. 그럼 유머를 통해서 나는 이 문제를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집사람의 제 와이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이 시간에 홍대 안 보내줍니다. 공연 있다는 핑계로 제가 초순수라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알파고 너는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불안한데 너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웃기냐. 제가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약간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 불안함을 제가 좀 약간 피부로 느낄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꾸 전화를 해요. 제가 안 받죠. 왜냐면 용톤으로 총할까봐. 아니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마치 중국 보이스피싱들처럼 자꾸 전화를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중간에 받았죠. 예, 엄마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아들아 괜찮아? 나 너무 걱정해. 너 요즘 지금 너네 나라에서 갈부른 사건 많이 있다며. 괜찮아? 근데 나한테 그 질문 좀 어이없었거든요. 엄마 너네 지금 중동에 있어. 하마스니 이스라엘이니 누가 더 불안해? 누가 더 위험해? 근데 엄마의 답변이 너무 좀 약간 현명하니까 제가 좀 약간 깨달았거든요. 엄마가 이 말을 했어요. 알파고 여기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국경지대 안 가고 반정부 시비 안 하면 안 죽어. 근데 너네 나라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할머니들 이제 길 건너가다가 30대한테 폭행당하고 좀 약간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않는 이상한 일을 당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있는 불안한 이들은 당첨이야. 그러니까 로또예요, 로또. 이거만으로도 당첨될까봐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불안한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좀 약간 불안했었거든요. 언제 있냐면 아기가 이제 임신됐을 때. 왜냐면 제가 아기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이런 사회에다가 아이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경제적으로 등등등. 이 경제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실수해서 임신됐어요. 예, 네. 기획적인 거 아니에요. 우발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2차적인 불안한 거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방송을 많이 잘하고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그래서 뭐 얘기해서 알파고 아기 나왔다며? 아 예 선배님 맞아요. 그러면 육아 도우미라든가 고용했나? 육아 도우미? 육아 도우미 뭐야? 내가 혼자서 먹고 사는 거 힘들데 또 어떤 아줌마를 끌어당기고 그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제가 걱정을 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없냐면 일회용 기저귀도 안 썼어요. 전 기저귀를 써가지고 매일매일 똥을 좀 빨래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사람들 물어요. 알파고 어떻게 했어? 육아 도우미? 선배님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외국인 한 명 고용하기로 했어요. 오 외국인? 어디에 조선족이야? 아, 아니야. 조선족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외국어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 필리핀 아줌마야? 아니, 이제 제가 좀 중동 언어도 가르치려고 중동에서 누구를 불렀거든요. 중동? 와,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야, 근데 그거 너무 비싸진 않아? 아, 선배 뭐가 비싸?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어차피 걔네들 나라에서 하마스니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엄마가 왔어요.